근데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 원장님께서 물론 강조하시긴 했지만 그암 환자들이 물 마시는 법도 이제 되게 중요하잖아요. 의사선생님 딱 보기에도 바빠 보이는데 내가 괜히 원장님 물 어떻게 마시나 이런 거 물어봐서 시간 뺏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두려움도 약간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와서 우리 환자분들이 뭐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적어 갖고 와요. 딱 질문을 할 것을. 그러면은 또 우리 환자분들 오셔가지고 안 적어 가지고 오면은 의사 앞에 딱 서면 까먹어버려. 그쵸, 그쵸. 까먹어 버려가지고 아 내가 뭐 질문하려 했는데 잊어버렸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질문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환자 한 사람이 궁금해서 그 사람이 그 자료를 찾기 위해서 몇 시간 걸린다면 저한테 1, 2분, 한 5분 더 하라 해가지고 바로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거죠.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써머리를 좀 해갖고 온게 좋겠더라고요. 딱 질문할 것들을 좀 적어갖고 와서 하면은 이, 제가 그 질문에 대한 하나하나 한 답을 줄 수가 있는데 환자분이 본인이 생각했던 질문이 까먹어버리고 엉뚱한 질문들을 그쵸. 하다가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온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오시면 좋은데 또 혹시 그러지 못하고 그냥 오셔서도 질문이 어떤 질문이든지 환자하는 질문은 상관이 없습니다. 환부에 관해서 자기 병에 대해서 하는 것을. 근데 이제 그 위의 것을 가지고 한다면은 이제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치료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그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는 것은 저희도 의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개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그 왜 질문들이란 건 어떤 질문들인가요? 그 외에 이제 우리 이제 의사한테 이제 막할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뭐 예? 내가 이 병원에 가야 됩니까? 저 병원에 가야 됩니까?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뭐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의사를 소개해 달라. 근데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는 소개도 많이 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대학에 시스템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 그 중간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서 하거나 어떤 소개를 해서 하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의사가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 밑에 있는 시스템을 다루고 있는 직원들이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그런 부분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암을 치료하려면은 우리가 암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좀 알아야 될까요? 우리 암이라는 것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은 암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감염성 질환들을 한번 보게요. 뭐 바이러스 감염. 예를 들어가지고 감기가 걸렸다. 그럼 뭐 바이러스 균이 들어와서 감기가 걸려 단순하잖아요. 대상포진을 걸렸다. 그러면 허herpes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염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내가 통증이 나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참 이게 복잡해요. 정말 암이 왜 치료가 안 되는지 아세요? 원인이 너무 다양하고 그 다음에 어느 한 방향에 직격탄을 쏴가지고 바로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안 되는 거고 또 하나 암은요 발전을 해요. 처음에 발견했을 때암 상태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암은 달라져 가요. 그게 상당히 우리의 암은 치료하기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암에 대해서 치료를 한다 했을 때는 그런 특성을 먼저 좀 암에 대해서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암이라는 게 항상, 여러 방향에서 원인들이 올수 있고, 치료도 여러 방향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 암에 대한 것은. 그러면은, 일단 제가 첫째 말하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은 내가 이제 어떤 의사한테 나를 맡길 것인가. 의사를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의사를 선정하는 부분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째는 어떤 의사야 되냐. 내 몸을 갖다가 제대로 치료를 해줄 수 있다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뭐 잘생겨서가 아니잖아요. 그 의사가 내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 병을 자신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의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임상이나 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성공률이 있었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는 분들한테 맡기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나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나를 정말 믿을 수 있게끔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사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병원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병원을 선택을 하려면은 어때요? 내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시스템이 되어 있는 병원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떤 치료를 해가야 될 건지 내가 수술을 하고 항암이나 방사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우리 현대 의학적인 부분들이 주류가 되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현대 의학적인 부분은 덩어리가 있으면 수술을 하고 또 혹시 재발할지 뭐 전이될지 모르니까 항암 방사선 하고 그거 끝이에요. 한데 암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면역하고 또 관련된 질환이거든요. 이런 치료가 없을 때는 어때요? 면역 세포하고 암 세포하고 싸워서 내 것 면역 세포가 이기면 암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 것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못 잡으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 면역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암이 성질 그건 유전자거든요. 어떤 유전자가 영향을 줘서 암을 만들었는가 하는 그런 성질도 파악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어때요? 내 몸에 암이 큰 환경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암이라고 하는 병을 앓게 되면 우리가 잘 치료되는 경우도 있고 재발 전이가 됐는데 치료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치료법들이 나올 것인가? 그럼 많은 이렇게 자료들을 찾다 보면은 나한테 맞는 앞으로 지금 연구 중에 있거나 임상 중에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나으면 좋겠죠. 못 나왔을 때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래의 치료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런 치료를 하는 동안에 나 자신 있잖아요. 내 주변에 내 가족들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내 경제적인 부분하고 맞춰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앞으로 내가 이 치료를 받고 난 후에 내 미래에 내가 뭘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닥치는 대로 해가겠다 그런 것보다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당황하지 않고 스트레스가 적고 네. 그리고 잘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원장님께서 이번 책에서 내 몸이 청소가 잘 되어 있어야 암이 생기지 않는다 라는 네. 표현을 써주셨는데 네. 내 몸이 청소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몸 안에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포에서 네. 암이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의 세포가 안에 딱 단순해요. 죽지 않고 계속 크는 상태가 되는 걸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또 자기 새끼를 만드는 거예요. 네.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되고 그러면서 개수가 많아지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거든요. 네. 이게 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암을 생기지 않게 하려면 하나의 세포가 암세포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암세포로 넘어가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우리 핵 속에, 하나의 핵 속에 들어있는 DNA, 유전자가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후속 유전학적으로 네. 스위치 문제가 생겨서 발생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유전자의 변이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변이된 유전자가 계속 신호를 주어서 암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는 이 핵의 DNA에 변이가 안 와야잖아요. 근데 이 변이를 일으키는 게 그 세포 안에서 만드는 산화물들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럼 이 산화물은 세포 안에서 또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이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네.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데 산소를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산화물이 부산물로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들다가. 근데 세포 안에 환경이 안 좋으면 산화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 조금씩은 나와요. 오히려 조금씩 나오는 이 산화물은 우리가 신호 전달, 생리적인 신호 전달도 하고 아주 중요해요. 있어야 돼요.
너무 안 나와도 안 돼요. 하지만 문제는 너무 과했을 때. 그래서 한마디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깨지게 되면 산화물이 몽땅 나와요. 그럼 이 산화물들이 이 세포 안에서 쌓이다 보니까 세포막에도 상처를 내놓고 세포질도 엉망으로 만들고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하고 그러다가 끝내 핵 속에 있는 유전자까지 손상을 줘서 변이를 일으키면 그게 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화물을 어떻게 해서 이제 제거를 잘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해독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는 병이 암이고 이 암은 산화물에 의한 유전자 변이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포를 깨끗하게 해주는 청소가 중요해요. 이때 이제 쓰는 게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산화물을 제거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되면 우리 집에 청소할 때 뭐가 꼭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잖아요. 네.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충분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우리 암 환자들은 세포 탈수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세포 탈수는 우리가 갈증나는 그런 탈수하고 달라요. 우리가 갈증나는 탈수는 혈액 탈수예요. 근데 이건 세포 안에 탈수는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해보면 나와요. 그래서 물이 충분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들어진 산화물을 빨리빨리 제거를 시켜줘야 돼요. 이게 항산화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비타민 C라든지 뭐 글루타치온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식물에 이렇게 파이토케미칼들 이런 부분들은 강한 항산화제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암은 어떻게 보면은 해독이 아주 중요한 그런 병 중에 하나예요.